안녕하세요. 완전올릭입니다. 최근 신규 대출권이 많이 잡혀 있어서 출장을 가게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총 4건의 신규 대출이 잡혀 있어서 전국 방방곳곳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기분 좋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경우는 제가 직접 대출 받으실 손님들을 확보하는 대부 중개업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대부 중개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금전 대부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기도 하고 협력 업체의 의뢰를 체크하는 게제주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 중개업 관련해서는 추후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 금전 대부업의 경우는 저희 대부업체에서 제시한 대부 대출 상품을 고객님이 선택을 해주시면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출장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사무실이 대출받으시는 분들이 사시는 곳과 좀 멀어서 찾아오기 힘든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대부업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막연하게 대부업체 사무실로 찾아오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알고 보면 일반적인 회사 사무실과 별다를 게 없지만 이미지가 그렇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되는데, 당일 대출을 원하시는 고객님인 경우, 당일 출장을 가기도 하고요. 시간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음날 또는 적정한 날짜를 잡아서 방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지방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방 출장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보통 미팅 장소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입니다. 대출받으실 때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미팅 장소가 주민센터면 바로바로 대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좋은 편이고요. 약속 시간은 보통 오전 10시에서 11시 정도입니다. 오후 시간에 약속을 잡으면 간혹 일이 꼬이는 경우 등기소가 문을 닫아서 근저당권 설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오전 시간에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오전 11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새벽 4, 5시 정도에 출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충청권까지는 보통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의 지역은 KTX를 타는 경우가 많고, 부산 같은 경우는 종종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미팅 장소에 도착을 해서 고객님을 만나면 대출 서류도 작성을 하고,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각종 서류를 받아서 체크를 합니다. 대출 서류 작성은 업체마다 서류 양식이 달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그외 서류 체크도 금방 체크가 되는데 간혹 서류가 잘못된 경우나 여러 가지 우발 채무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약간 더 소요되고는 합니다.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다음으로는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 경우는 고객분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직접 등기를 설정하기도 하고요.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 완료되면 고객분께 대출금을 송금을 해드리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말로 설명을 드리니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많은 출장을 가본 제 입장에서도 막상 대출 서류 작성할 때는 조금씩 긴장이 됩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사기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우발 채무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제 실수로 체크를 하지 못하면 그만큼 손실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작성한 서류들, 받아온 서류들을 정리하고 문서 캐비넷에 보관을 합니다. 대출 관리 프로그램에 대출 정보를 입력해서 해당 채권 관리를 시작을 하고요. 어떠신가요? 처음이 어려울 뿐이지 한두 번 해보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업무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멀지만 않으면 지방에 출장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부러 고속도로 대신 국도로 자주 가기도 하는데요. 주변 경치도 보고 평소에 관심 있던 아파트 단지들도 구경하고 혼자 차 안에서 노래 크게 틀어놓고 커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분명 일을 하고 있는 건데도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쁘게 일하면서 출장 다닌다는 얘기는 제 수입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